통영 안정사 영산제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명하는 두 번째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제 보존회와 한국불교음악학회는 지난 15일 통영 안정사에서 벽발산 안정사 불교일의 악가무의 전통과 가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세미나는 안정사 영산제의 전통불교 예술성과 대중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안정사 조실 승헌 스님, 주지 호암 스님, 한명희 한국불교음악학회장, 박범훈 불교음악원장 등 지역과 학계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맞춰 진행됐습니다.